lover.스탠리 워터저그를 사용하다 보니까 물도 먹지만 얼음 보관용으로 더 많이 쓰더라고요. 한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먹는 게 좋지만은 또 너무 시원한 물을 계속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끓일 수가 없고 그 페트병 안에 물을 넣고 있자니 뭐 예쁘지도 않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 물통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물통은 이치몽키에서 나온 워터 캐리어입니다. 제가 산 거는 10리터짜리입니다. 이게 5리터짜리가 있고 10리터짜리가 있고 15리터짜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오토캠핑을 가면은 우리 워터저그 물 담는 워터저그가 있지만은 실제로 먹는 물 말고도 개수대에 가서 물을 받아와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이 필요할 때마다 개수대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물을 좀 대용량으로 저장할 만한 그런 물통이 하나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큰 뚜껑에 이렇게 수도꼭지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운반할 때는 여기에 체결을 해서 이렇게 물을 담고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거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여기 작은 뚜껑을 열어서 이게 온, 오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쳐놓고 물을 이렇게 열면 물이 나오고 물이 잠기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식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개수대에 있는 물을 받아서 왔다 갔다 개수대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스탠리랑 같이 쓰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테이블에 올려서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쓸 거고 여기는 먹는 얼음을 담아서 얼음을 주로 빼는 걸로 쓰고 또는 차가운 물 먹을 때 여기서 차가운 물 받아서 쓸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식수나 집에서 중수기에 물을 받아와도 되고요. 아니면 개수대에서 물을 받아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애기들 여기서 뭐 이렇게 씻어도 되고 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씻어도 되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규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한 28cm 정도 나옵니다. 가로가 이 길이는 한 1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32cm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게 호수가 달려 있으면 한 37cm 정도 나옵니다. 무게는 뭐 그냥 일반 우리 약수통 물처럼 별로 무겁진 않아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제가 방금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손 씻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워터저그가 되게 대란인데 스탠리도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뭐 이런 제품도 있다는 정도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도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것도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최대한 예쁜 걸로 붙이려고 하는데 국방색이다 보니까 국방색에 어울리는 걸로 제가 좀 찾아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스탠리 제품이지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포럴 스타프 포럴 삐뚤네. 뭔가 정직하게 붙이고 싶은.
있고 너무 비싸요. 한번 됐겠지? 잡을까? 응. 됐어. 속을 씻어야 되나? 응. 속 씻겠다. 아, 이제 좋네. 엄마, 이거. 편하게.